첫 방송 비하인드가 나가서 제가 어제 딱 그걸 봤는데 야, 벌써 마지막 방송 비하인드를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야, 한편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예. 그거 보니까 제가 새벽 4시에 너무 피곤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말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걸 마지막 방송 네네. 그래서 마지막 방송 비하인드에서는 좀 즐거운 파이팅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예 다짐을 했고. 아 고래밥! 네. 야 그거 왜 주워먹는지 좀 몰랐어요. 잘라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또 그 내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땅 있는 거 잘 주워 먹어. 3초 안에 먹으면 괜찮거든요. 어렵습니다. 3초가 지났더라고. 야 근데 그게 예? 땅에 떨어져 보시면 그게 딱 화면상 오류인데 네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밑에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아 이거 밟으면 또 부셔지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많이 하냐면 제 비하인드 첫 번째 알아요. 비하인드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 혹시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네. 자 집 집도 하러 갑시다. 그 뭐야? 안경. 안경 어딨어? 안경. 자 안경. 제가 한 시간 급한 사람 상황이라고. 안경. 안경. 자 안경. 한 시간 급하다고. 네. 그렇지. 그렇지. 자, 내 석션. 자, 마이크. 마이크 어딨어? 위에서 받아? 오케이. 고, 렛츠고. 자, 환자 어딨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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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어딨어? 본인. 나야? 네, 본인 환자. 나 누워. 여기 누워. 자, 렛츠고. 자, 파이팅. 신발. 어, 그러게. 왜 이렇게 발이 시원한가 했어. 정말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 의사들은 집도 전에 손을 씻어야죠. 그쵸. 미안합니다. 손소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카운트 병동의 양교선 의사입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과 의사 컨셉으로 저희 다섯 명이 의상을 맞췄는데요. 네. 참 재밌죠? 얼핏 보면은 지금 뭔가 M카운트다운에 큰 부상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객석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객석에 컬처 어택이 그래요? 올라가시죠. 그러면 저희 무대 한번 집도 하러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집도 시작. 안녕! 안녕! Let's get it up! 부탁드릴게요. 아, 야, 너무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 얼마만에 또 이렇게 2주 연속 상을 받는지. 그러니까요. 아,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네. 아, 참 오늘 참 울컥하네요, 그죠? 네, 기분 좋고. 목이 터져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열심히 마네킹 챌린지도 했고요. 이거는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뒤에서 다른 가수분들이 퇴장하는데 인사를 되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 다 멈춰 있으니까 어, 의문의 표정으로 다 이렇게 나가셨어요. 아, 인사하는데 다 정말 저희가 만약 오늘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전설의 가수죠. 네. 전설의 가수 AJ를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알아? 네네네네 대초 댄싱 중. 네, 세영이가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역시 고생하셨다. 예,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진짜 예,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니, 동훈이 씨가 아까 울컥한 거 보고 제가 또 울컥한 거예요. 저는 또 이거 보고 또 울컥했어요. 아, 이거를 저는 다들 연기력이 좋아요. 뮤지컬 배우야. 우리 학교는 벌써 끝나고 아쉬워. 끝나버렸어. 아, 너무 아쉽다. 아쉬운 마음 담아서 아직 못 보여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죠? 아마 이걸 보실 때쯤이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그 행보들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행보가 저희가 걸어가는 행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더해져서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났다. 쇼미더머니 6는 넣거나. 눈물난다. 쇼 이런 펀치라인이야. 쇼미더머니는 넣거나. 우리의 행보에 여러분들의 더해서 기억을 더해서 행복이 됐다. 야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이건 코피 터진다. 야 이건 코피 난다. 야 휴지 휴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안 죽으면 끝 아니야? 그지. 나부터 할게. 가위바위보. 자 너부터. 코피가 더 없어 얘. 그냥 핸디 줄게. 하나당 5kg짜리야. 아 핸디가 심한데요. 자 아, 이게 어깨보다 높아서 그래. 이게. 꿀팁을 알려줄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 이게 높이가 안 되네. 그럼 일어나서 해야 돼 이거는. 나 이게 진짜 잘해. 됐어. 침착하게. 아 전형적인 남자들이 공개하는 스타일이죠. 네. 달라주고. 아 원, 투, 오, 그. 와! 아, 사. 야, 야, 안 빠질 수 있어 이거. 나 1년인가? 와, 씨. 오 잘하는데? 침착해. 침착해. 아 빠졌죠. 자. 오 집중력.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는 거야? 됐어. 얍. 오케이 저거. 이걸로 잡아야 되게 잡는 거야? 충분히 쉽지 뭐. 옮기기 없어. 아 야. 아. 자. 아. 동점이야. 아 내가 아니 뭐야? 아, 내가 줬지. 오케이. 아 안 되는데. 아. 자 몇 개? 네 개. 오 나이스! 아, 이겼다. 수고했습니다. 커피 실명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 실명제 이어서 커피 실명제. 여러분,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나 오늘 사인은 이렇게 갈게. 이 동네 뭐 맛있는 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이라이트 3주 동안 활동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라이트의 대기실 현장에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일단 뭐죠? 예? 아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는데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전동훈의 토크쇼. 예예. 첫째 게스트죠? 예,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정말 참으로 좋습니다. 아까 개인으로 뭐 활동 소감 다 얘기했는데 뭐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나가요. 아 그거 안 나가요? 이거 나가요? 예, 예.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3주란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네 되게 또 빨리 흘러왔고요.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네네. 즐겁고 알차고 또 맞습니다. 많은 것을 남길 수 아하. 있는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의 시작에 있어서 정말 좋은 앨범 활동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에게 맞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이거 콧물 흘리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커피 먹다가. 야 너 커피 먹다가.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 옷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오늘 나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 그럼 야, 보이스카우트 저 끝났어요. 예, 저 앉으세요. 아 이제 끝났죠. 예, 이제 대본 보세요. 아, 예. 야 보이스카우트 느낌이에요. 네 보이스카우트입니다. 네.
예. 끝났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떠세요? 아, 너무나 시원섭섭하고요. 네, 네. 섭섭은 해도 네. 시원한가요? 아, 시원섭섭하죠. 왜냐면 굉장히 또 많은 네.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고 네, 더 활동을 하고 싶지만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까지 지금 스케줄이 예, 비는 예. 날이 한 5일 정도 6월 달까지 그죠? 예, 예.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일찍 또 다시 돌아와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아, 또 아예 공개해도 되겠구나. 이미 예 이거 보실 나와요. 때쯤이면 예. 타이틀곡이 두준이 형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 제 친구들도 들려줬는데 예, 예. 좋아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아이돌 가수 한국 가요계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인데 예, 예. 너무 좋아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참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이제 느낌이 슬픈 노래는 아니지만 그냥 되게 듣기 좋은 노래. 장마와 예.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장마요? 비 올 때 딱 들으면 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장마랑 잘 어울려요? 그 노래가? 장마 올 때, 비 올 때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분위기 있죠. 저는 이게 약간 똥쌀 때 들으면 좋던데요. 해질녘? 네. 해질녘? 야, 해질녘쯤 팬분들에게 마지막 네, 그동안 정말 활동 또 많은 응원,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정말 첫 출발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파이팅해서 더 재밌고 멋진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on, 봄바! 자, 이렇게 마지막 멤버 야, 준영이 형 만나보겠습니다. 진주 몬스타엑스 좋아요. 빨리 하시죠. 네, 저도 좀 이제 빨리 화장실로 가고 싶어서 그래. 이야! 네, 준영이 형 전체적으로 또 앨범 프로듀싱과 정말 좋은 곡을 또 만들어서 네. 좋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는 일단 너무 음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니야, 이제 멤버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을 때 예. 음악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예.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수상 소감 할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태주 권우 아빠한테도 야. 네, 정말 고생 수고했다고 네, 이 영상을 이렇게 빌어서 네. 네. 태주 형이 근데 비하인드까지 찾아보나요? 아, 뭐 어쨌든 자기가 언급되면 어떻게 찾아보려 할 거예요. 네. 아 참. 고마워. 그 수상 소감을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은 뭐 물 건너갔죠. 뭐.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네 한마디 슥 해주세요. 일단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좀 아까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다시피 저희 그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번 타이틀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는 네. 샴페인 같은 노래라면 다음 네. 리프키지 타이틀곡은 소주 같은 아. 노래다라고 얘기를 뭐 가볍게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마지막 무대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이제 이번 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하이라이트의 첫 미니 앨범 Can You Feel It 네. 비하인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아 정말 3주 동안 뭐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러니까 예. 정말 고퀄리티로 이렇게 비하인드 나가서 네네. 이제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덩달아서 행복했었던 것 같고 네. 또 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 또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3주가 정말 꿈같이, 꿈같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갔는데 굉장히 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가 보낼 시간 아주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만큼 더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멋진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아 좋다고.